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봉병호입니다. 최원부 이화여자대학교 법과전문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한일 문제 그리고 또 최근에 다시 부상되고 있는 지소미아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해방 전에는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해방 이후에는 또 덕을 본 것도 참 많은데 한일 관계 상당히 참 어렵네요. 근데 또 최근에 보니까 지소미아를 다시 뭐 폐기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청와대 내에 좀 젊은 그런 보좌진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다는데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일 문제? 그러니까 이제 작년 그 7월부터 시작해서요. 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반도체 예.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절차를 강화하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전체 전략 물자에 대해서 우대 조치를 그 완전히 제외하는 네. 화이트리스트 해제 조치를 취했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상대로 무역법을 한다 그런 프레임을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겁니다. 네. 왜 역사 문제 강제징용 그 대법원 판결 그 불쌍한 징용자들이 그 배상 판결을 요구했는데 그 대법원이 배상을 해야 된다 일본 기업이 그렇게 판결한 거 그거 가지고 일본이 배상을 안 해주고 버티고 있는 거 그 굉장히 역사적인 문제인데 그런 거 반성도 없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역사 문제 가지고 통상보복을 해오느냐 역사 문제 가지고 통상보복을 해오는 일본은 굉장히 잘못된 우파가 자리 잡은 일본이고 아베 정부는 굉장히 우경화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가 피해국으로서 분명히 이건 나서야 된다.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뭐 우리도 맞보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고 그중에 이제 지소미아 파기를 통해서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파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마지막 순간에 파기 종료가 이제 다가오는 그 시점 11월 말이죠. 그 직전에 이제 이건 이제 미국의 압박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파기 종료는 이제 의사표시는 철회를 해서 언제든지 다시 파기할 권리는 확보하면서 그 기간 만료되는 시점은 이제 연장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연장이 된 거죠. 예. 파기되지 않은 걸로 이제 됐는데 지금 다시 이제 파기 카드를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하는 이유는 그 뭐라고 보십니까? 그 상황이 뭐 변경된 것도 아니고 그때 그 일본과 우리나라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데요. 근데 저는 이게 단편적으로 그렇게 국민들이 알고 있는 바를 좀 더 커다란 맥락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일본이 사실은 우경화된 건 맞아요. 아베 정부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이 사건만 보면은 그 역사 문제를 가지고 뭐 일본이 통상보복을 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인 예. 공동호의 대표 입장이 아니고 개인적 학자 입장에서 예. 말씀드리는데요. 그 대법원 판결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뭐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있다. 그게 판결이 났고 그건 대법원의 해석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인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 대법원의 해석이요. 네, 한국 대법원에 대한 해석이고요. 그 일본 정부는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고 일본 대법원도 다른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럼 양측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과연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게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거든요. 양국의 대법원이 다른 해석을 네. 내린 거죠. 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 대법원 판결만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제 분쟁화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전쟁하라든지 아니면 뭐 유엔이 나서서 중재라든지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한일 청구권 협정 자체가 그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 조약에 그런 규정이 네. 뭐가 청구권 협정, 기본 조약 과 같이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 3조에, 3조에 그렇게 양측의 해석이 갈릴 때는 일방의 청구에 의해서 그 국제중재 절차로 이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국제중재 그 재판부를 구성해서 중재 판정을 받는 게 이미 양측이 65년도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 절차 조항까지 무시한 겁니다. 무시하면서 아, 우리는 아직 그 외교적인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 중재로 이행된
시기가 아니다. 잠깐만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서로 외교 협상이 결렬된 것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외교 협상이 진행되는지 3조가 되어있다니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죠. 네, 많이 있습니다. 3조를 해석해 보시는 건 그렇고요. 근데 그 3조가 반드시 그렇게 해석되는 건 아니다. 뭐 그렇게 네, 언론에서는 몇 번 나온 적은 있는데요. 그건 2011년도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린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2006 헌마 788.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자체가 2006 헌마 788. 788. 네. 헌법재판소 자체가 결정을 내려서 그 한일청구권 협정 해석이 갈릴 때 3조 중재 절차는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절차다.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이 갈릴 때는 중재 절차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걸 우리나라 헌재가 2011년도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하겠다. 사실은 그렇게 우기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막판까지 이렇게 통지를 하면서 야, 국제중재의 이행을 하자. 해야 된다. 그래서 시한을 설정을 해줬어요. 협정상에 시한이 있거든요. 예. 그 90일 시한이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이제 거부를 하니까 맥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5의 네. 답을 강한 겁니다. 일본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문제를 가지고 뭐 통상법으로 치고 나온 거는 아니고요. 절차를 밟아서 요구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통상법을 공부하고 해온 사람 입장에서 법 절차상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 국제법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3조 절차 자체도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조약 자체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파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해석이나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조약을 파기하지도 않고 그 파기하려면은 그 협정상의 그 여러 가지 그 유상차관, 무상차관을 받았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돌려줘야 됩니다. 전체를 파기해야 되기 때문에. 3조만 파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조항을 이렇게 눈을 감고 그 손을 대고 나머지 것만 보고 일본 측에다 얘기하니까 그 일본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역법을 하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대포 외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학자 입장에서는 그 이견이 서로 갈릴 때는 3조에 따라서 국제 중재를 해야 되는 것은 그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네. 그게 싫으면 파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싫으면? 네. 파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파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파기를 하는 경우에는 한일 기본조약의 모든 네. 관련된 부분을 다 무너집니다. 원상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이런 식의 뭐 해석인 거고 국제사회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통할지 몰라요. 왜? 적폐 프레임, 일본 때리기 프레임, 뭐 민족주의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 국민들의 그 지지율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건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고요. 그러네 이제 만일에 그 국제사회에서 그런 걸 이제 전문가들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 우리 정부가 막 그 국제회의에서 그런 걸 설명을 하고 하는데 반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정당성도 우리가 획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쪽은 역사 문제가 통상 법을 하니까 우리도 그 통상 문제를 가지고 지소미아를 안보 보복으로 가겠다. 그렇게 정부가 프레임을 세웠던 건데 그 전제가 무너지는데 그 설득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압박하는 게 또 정당하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논리가 자가장착에 몰렸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논리가 부족하다. 네. 그래서 지소미아를 파기를 번복하는 상황으로 몰렸던 거고요. 지금 와서 다시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그 옛날의 상황을 되풀이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미국이 그런 난리를 치고 그렇게 우리나라와 그 합의를 했는데 지금 다시 그거를 한다는 것은 반미 감정을 더
불러일으키는 반항감정을 미국 내에서는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외교 자원의 상당 부분을 그때 쏟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을 저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수백 국가의 외교 관계를 다 조율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자기들 갖고 있는 외교 자산이 그 자원이라는 게 한정돼 있을 것 같은데 그 자원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한일 갈등 문제에 아마 쏟아부으면서 상당히 신경질이 내부적으로 났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드시 미국과 모든 걸 보조를 맞춰야 된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신뢰에 따라서 국익에 따라서 이슈별로 분야별로 사실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군사동맹이나 뭐 안보나 이런 측면은 우리가 그동안 쌓아올린 그 매몰병이 엄청나고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소미아와 같이 미국이 중요한 안보적 이슈를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국내용으로 활용하면서 어떤 적폐물이라고 할까요? 일본 대기라고 할까요? 이런 쪽을 이렇게 활용하면서 그 자산을 이렇게 무너뜨리면서도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배경도 알지 못하고 아 일본은 저렇게 역사 문제로 우리나라를 때리고 있구나. 아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받아쳐야지 이렇게 하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그게 허위 정치라는 거고요. 그게 기만 정치라는 거고요. 진실 기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의 기반은 긍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최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건 잘못됐다는 이야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슨 뭐 역사 일본으로부터 뭐 보복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 다 떠나더라도 네. 순수하게 법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국제조약에서 3조 3항이죠. 네. 예. 그게 정확하게 3조입니다. 3조, 네. 3조에 있는 것에 따라서 양국의 의견이 표출될 때는 중재 절차를 밟아야 된다. 네. 우리가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최 교수님 입장은 지소미아를 다시 또 만지작거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 네, 옳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정확히 알고 의견이 수렴돼서 그쪽으로 가는 건 민주주의인데요. 예. 그런 디셉션에 의해서 이념 노선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반일 그 시민 감정을 자극하면서 예.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 절대로 우리가 청산해야 될 전체주의적인 사고 외교에 담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최원목 교수님을 모시고 좀 새로운 시각에서 그야말로 법학자 입장에서 최근의 한일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특히 또 지소미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알아봤습니다. 모든 정책은 진실과 사실 기반으로 되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